음식물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 식중독균. 인류는 지금도 식중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식중독에 노출돼 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물, 식재료, 관련 시설의 오염, 그리고 손 씻기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수많은 식중독균 중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볼까요? 황색 포도상구균.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균으로 독소를 생성해 식중독을 일으키는데요.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식품을 끓여서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의 껍질을 통해 오염되는 세균으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바실러스균, 노로바이러스 등 이름도 그 피해 증상도 다양한 식중독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품의 균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농산물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묻어도 마리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힘들고요. 또 식중독균 종류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대상균을 증식하고 또 배양을 해가지고 밝혀내는데 종류를 밝혀내는데 한 3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 때문에 농산물에서 식중독균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열하지 않고 주로 날 것으로 섭취하는 농산물. 그만큼 적은 수의 균으로도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PNA 칩을 이용한 식중독균 동시 진단 기술. 작은 유리판에 PNA 칩을 만든 다음 농산물에서 분리해 증식시킨 세균을 칩에 반응시켜 진단하는 것인데요. PNA란 DNA의 생화학적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 DNA라고 할 수 있는데요. PNA는 천연 핵산에 비해 결합력이 높고 화학적 안전성이 뛰어나 장기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PNA 칩을 이용해 식중독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료를 채취해 유해 세균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분리된 세균들을 증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세균의 유전 정보 증폭을 위해 PCR이라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시도한 다음 증폭시킨 유전자를 PNA 칩에 넣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세균의 유전 정보가 형광물질을 띠며 나타나는데요. PNA 칩을 이용한 진단 방법은 농산물에 10마리의 균만 있어도 10시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균의 수가 적어 진단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과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상 이와 같은 식중독균 진단법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